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통영입니다, 통영. 통영에 선행기 타고 문어원학교 하러 왔습니다. 문어원학교 하러 히트! 히트! 아니에요. 아 진짜 저도 착각했어요. 갑자기 무게감 느껴지셔가지고. 뭐? 에이? 카메라! 카메라! 핸드폰? 와! 안내를 정리합니다. 커피숍에 막히는 커피지 뭐. 커피가 막히지 뭐. 커피가. 커피 때 막혔겠지. 커피 때문에. 그렇겠죠? 커피 때 막혔겠죠? 나오세요. 네네. 네. 드러냈어요? 아, 그냥 드러냈는데. 네. 저기 구멍에 호수 보이죠? 네네. 절로 물이 역류했어. 어디서 쓰면? 네? 어디서 쓰면요? 아니, 아니. 안 쓰는 데도요? 안 쓰는데. 아, 이 물을 쓰면? 아, 이 아니. 물을, 이 물을 언제 썼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역류하는 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역류하는 게 뭐를 썼을 때 역류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지 혼자 역류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밤새 이거 얼음을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써서 여기 안 나간다는 얘기죠? 다른 데 혹시 물 쓴데 어디에 또? 물은 여긴 늘 쓰니까. 거기 나가요? 네? 거기 나가요? 여기는 뭐 새는 게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거기 틀어지면 여기는 안 넘치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요? 배가 이제 틀리는지 어땠는지. 아니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얘가 말단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여긴 계속 썼어요? 여긴 넘치는데도 직원?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넘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요거를 썼을 때만, 혹시 재빙기 돌리면 이 물이 나가나 보죠? 예, 예. 지금 재빙기 호수는 빠졌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뒤로 어떻게 넘어가나? 아니, 이거, 사다리. 아, 그래요? 사다리도 올려놨어요. 네, 그거, 하여튼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되면, 하여튼 일단 저거 한번. 해결되면 좋고, 네, 호수로 갖고 와야 돼요? 예? 호수? 아니요, 호수 안 하고, 저희 들고 온 장비로. 장비 있어요? 예, 예. 해보겠어요. 잠깐만요. 예, 저희 사다리를, 제 거 가져올게요. 저 안에 들어가 있어. 아 여기 갈 거. 아 예예 여기 어차피 위로 넘어갈 거니까 네. 이거 제 사다리 갖고 올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없어집니다. 네네. 네, 잘 뚫는 장비들이 있었어요. 여기 그러고 보니 넘어가서 저쪽이 또 문제네. 저쪽에 사다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느라고 사다리를 넣어놨어요. 아 그랬어요? 잠깐만요. 있어요. 안 빼냈어요. 아 그리고 다이 아니 주세요. 제가 할게. 제가 하나씩 해. 일단은 아, 제 렌트 있습니다. 예, 그럼요. 이거 밟아도 괜찮나요? 네? 이거 밟아도 괜찮아요? 되돌리기면 가생이로 밟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아, 제가 너무 안 좋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아니,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가벼워서 그러네요. 예. 예. 아. 야, 사다리 넣어 놓으신 게 진짜 잘하셨네. 예, 아 잘했어요. 아, 꽉 막혔구나.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예, 일단 뚫고요. 이거 봐. 그럼 여기. 혹시. 또 배가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알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좁다, 좁아.
사장님, 혹시 그쪽 물 쓰시는데 물 틀어봐 줄 수 있나요? 예, 혹시라도 어디 연결된 배관이 있나 한번 보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름 슬러지 같은 게 엄청 많네? 네? 기름 슬러지가 엄청 많아요. 기름 슬러지가? 네, 물이 이쪽으로 거꾸로 오네? 글로 올라와요? 예, 네, 잠깐만요. 그래도 쓰는 물이 이쪽으로 거꾸로 오는데? 잠깐요? 네. 아니, 잠시만요. 아니, 틀어놓으세요. 어, 거꾸로 오네. 물이 거꾸로 와. 아니, 아, 그러면 똥물이 아니라, 그, 물이 찌꺼기, 커피 찌꺼기나 뭐, 하여튼 기름 찌꺼기 같은데, 물이 거꾸로 오네? 그쪽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네? 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뚫어볼게요. 여기서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뚫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 기름 장난 아닌데? 기름 엄청나네. 예? 기름이 엄청나. 기름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끄지 말고. 예, 물 끄세요. 이제 올라오네. 예. 예, 이쪽 올라와요. 올라와요? 예, 올라와요. 예. 어떡하지? 아니, 한 번씩 뚫어. 물이 찬 상태로 뚫으면 물이 착 빠지니까. 거기서 딱 조금씩 지금 안 쓰니까 내려가네, 조금. 네, 안 쓰면 내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밸브가 있으면 물이 틀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물 나가는 게. 이렇게 담궈놓고. 아,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약간 여기 요거 같은데 자 요거 요거 이게 요거네 그렇지 요거는 물 틀어가면 될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어. 좋죠. 옳다, 좋다, 좋아. 줄 것 같은데.
뚫린 거 다 뚫렸어. 뚫린 거 다 뚫렸어. 물 닫아주시면 돼요. 예.
기름이 많이 졌었는데 살짝 다 했네. 왜 뭐 소리 들어있어? 머리카락. 혹시 거기 물 틀어 보실래요? 그래서 하는 거야. 여기까지. 고객님! 네. 잠시만요. 예. 총 길이기가 한 8m 정도 되고요. 뭐가? 길이기가, 아, 배관 길이기가. 네. 보시면, 이게 마지막 나가는 말단이에요. 네. 여기까지 총도 깨끗 다 했어요. 아, 물 잘 빠지고. 네, 네. 예,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 잘 빠지고 있어요. 예, 예,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꼈던 건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에요? 기름 같은 거, 슬러지. 그 옆에? 네, 벽에 다 붙은 거, 그런 게 다 쌓여가지고. 네, 네. 예. 그럼 이거 닦아야 되나? 뭐 올려드릴까요? 뭐를 닦아요? 그 옆에, 그 호수 옆에 그건 뭐예요? 어디요? 다, 옆에,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여기요? 이. 여기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 쉬면, 쉬면 돼. 예. 아, 그렇구나. 다 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예, 예, 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배관이 길다, 길어. 배관이 길어요? 응, 길어요. 그리고 여기가 물이 일로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가 시작인데 불구하고 여기가 낮아. 예, 네, 낮아요. 예, 낮아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예, 네, 네, 네. 네. 아무튼, 다 됐습니다. 청소 다 됐어요. 아, 좁아가지고 그냥. 네. 겨우 들려, 겨우 들렸네. 네. 여긴 큰 장비도 못 들어와, 이런 데는. 어, 예, 다 여기 맞는 장비가 있어서 다행인 거지. 네. 어, 이거 호수 끼우, 호수를 끼우면서 이걸 밀어야 되는데. 제가 호수 끼워들 테니까, 잠깐만요. 저, 예, 예, 예. 일단 뭐 여기로. 이거를 제가 조금 내릴까요? 그럼 장비를? 무거워요, 이거는. 생각보다 무거워요? 예, 예,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일단 얘를 먼저 끄고. 아이고, 밀고 호수를 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일로 밀어봐요, 일단. 밀어봐요. 밀어봐요. 그래야 호수를 뜰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일단 밀어, 일단 밀으세요. 선동아, 요거 조금만 도와줘. 밀으세요. 저쪽, 제 쪽으로 밀으세요. 잠깐만요. 이거 밀어야 돼. 일단 들으면서 밀어야 돼. 예, 예, 밀, 예, 밀으세요. 잠깐만요. 거기를 이렇게 막 밀면 안 돼. 잠깐 기다려보세요. 뒤에서 좀 봐줘. 자, 자, 하나, 둘, 밀어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얼음이 꽉 차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무겁지. 네. 자, 자, 하나, 둘, 밀어봐요. 이렇게, 하나, 둘. 쏙, 잠깐. 뭐가 지금 밑에는 걸렸어. 잠깐, 제가 살짝 들었어요. 아, 걸린 건 없어요, 걸린 거는. 예, 네, 걸린 건 없어요. 이게 워낙 지금 무거워요, 지금. 그리고 상다리도 놔야 되지. 아니, 잠깐, 이거 지금 더 밀면 안 돼요. 네. 아니, 막 밀. 아, 죄송해요. 무슨 좀 밀면 안 돼, 지금. 몰랐어요. 무슨 좀. 아니, 샌드위치를 말하지. 사다리도 있지. 아니, 막 밀면 어떡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놓고. 일단은 아니 일단은 더 밀어봐. 제가 잡아줄 테요. 더 밀어요. 아, 일단 더 밀어봐요. 일단 더 민데. 더 밀어봐요. 일단 네, 더 좀만 더. 됐어. 없어. 이게 지금 제가 날씬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 지금. 아, 여기 지금 사람 하나 겨우 움직였다. 됐어. 다음부터는 사람 살 쪘는지 안 쪘는지 물어봐. 네?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원래 설비 일할 때 좁으면 좁은 데 많이 들어갈 때문에. 잠깐만. 자, 일단 다른 분들은 많아. 다른 업체 불러봤어요. 일단 제 사다리 대주. 아, 좀 전에 커피숍, 그 50ml 배관, 거의 한 8m 됐죠? 8m? 이번에 좀 호수를 좀 바꿔봤어요. 새로 이제 입고된 걸로 했는데, 빳빳하니까 훨씬 낫네. 직선 구간이 긴 데서는 오히려 빳빳한 게 낫네. 예, 잘 미네. 아까 는 거 보니까 쭉쭉 밀려고 들어가네. 예전 같았으면 잘 못 밀었는데 쭉쭉 잘 밀고 들어가네. 예, 좋네요. 호수 바꿨더니, 좋네요. 왜냐면 샵 전동 스프링과 달리 플렉스 샷포트는 리지드든 어디든 간에 저기거든요. 보링을 했어.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해서 써야 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호스가 오래되거나 아니 이러면 교체를 해주면서 써야 되는 장비입니다. 예. 그동안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왜냐면 호스가 이제 정말 오래.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싱크대에 이제 물을 내리면서 한다고 하면서 뜨거운 물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호스에 치명적인 겁니다. 안 좋습니다. 제가 다 겪어봤는데, 절대 뜨거운 물로 기름기를 잘 내린다고 해서 뜨거운 물로, 샷부터는 뜨거운 물로 쓰지 마세요. 찬물로 쓰세요, 찬물로. 충분히 다 털리기도 하고, 오히려, 찬물로도 충분히 다 털리니까, 호스에 뜨거운 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 예. 오히려 호스의 노화가 빨리 와요. 뜨거운 물을 쓰시면 그거 좀 참고하시고. 뭐 그동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새로 입고된 호스들이 좀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전에는 이게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운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써보니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얘가 버티는 힘이 더 강한 게 좋더라고요. 빳빳한 게 오히려 직진성, 미는 게, 아까 같은 경우는 8m 정도 되는데, 내신어스가 8m 되죠? 잘 들어가더라고요. 전에랑 틀려요, 완전히 넣었을 때. 전에는 이게 자꾸 베베 꼭, 이게 말아가지고, 밀면 힘들었는데, 잘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제빙기를 넘어서 가는데, 뭐, 고압세척 하기도 참 그렇고, 고압세척 해도 돼요, 사실. 근데, 고압세척 하면은 물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석션기를 하자니 뭐 어쨌든 저쪽도 막아야 되고, 어쨌든 뭐 석션기를 하자니 다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고, 그리고 스프링을 하자니 스프링 작업도 안 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샤프트만이 작업 공간이 됐는데 해결이 됐죠. 네. 좁은 공간에서 진짜
저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 되는 공간에서 네, 샤프트로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좀 쪼그렸더니 좀 다리 아픈 건 있는데 네,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했고 이렇게 해서 또 세종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